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년생 68세입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그런 이유가 항상 정말 10시면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도 양육을 시키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걔를 굉장히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주일날 시험 때라고 안온 애들 보면은 아들아, 너는 시험 빵점 받아 좋으니까 주의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본 어게인을 29살 때 평창동 유치원 선생님마다 알았기 때문에 그때 놀러 수련회 쫓아갔다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럴 때도 그말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많은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쌓으면서 그러면 내가 나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러면 지상 명령인 이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게 평생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나는 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1년씩 학교도 쉬고 굉장히 약한 애고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렸는데 엄마가 빨리 발견해서 고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넘어지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예수님을 29살 때 진짜로 본 어게인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각산 제일 장로교회를 다녔고요. 중고등학교 다닌 거 빼고요. 그다음에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주여 주여 삼창하는 것도 쑥스럽고 이랬는데 남들이 울면 왜 울지 그랬는데 제가 항상 울고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제가 나의 비전은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한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는 원래 귀부인 같고 몸도 약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저는 물질로 루데아현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진짜 주님이 3일 만에 60억도 벌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고도 하는데 저는 그 마음속에 제가 이거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남한테 덕이 되고 주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섰는데 정말 물질은 하나님 거고 시간도 하나님 거라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주일날 이상하게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이 애를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해서 아들 빨리 와. 그리고 영화표 찍고 오고 주일날에 신문도 못 보게 하고 농구 게임도 못 보게. 제가 그러니까 그게 남들이 보면 율법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 주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저희 생활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하면 여기 오게 된게 우리 흑석동 교회 정한희 집사님이 얼굴 어떤 지인을 통해서 얼굴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막 전화로 여기를 가라길래 아니 거기를 왜가 내가 이랬는데 말하는 게 너무 간곡하니까 그때 저희는 99.9%가 중요하지 않아요. 0.01%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신본주의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 카운셀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혹시 저 장애인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나 하고 우리 양일건 박사님을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아,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한 몇십 년 살았잖아요. 아, 미국에서 TV 방송으로 봤던 분이 세워서 이거 이상한 단체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방암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그동안 잘 지켜진 거고, 반신욕도 매일 했었고, 운동도 매일 하고. 근데 코로나가 걸리고 뭐 이래서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메시지가 있다. 그걸 하기 때문에 와서 첫날 목사님, 우리 박사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읽으시라고 해서 읽고, 근데 3일 정도 돼서 나도 모르게 침례 받는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을 우연히 복도에서 뵀는데, 사모님 저 침례 받을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나이가 68세니까 뭐 저는 어차피 60세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계획을 짰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있나 하고, 이제 양일건 박사님은 뭐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 여기 교회가 바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거 다 떠나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막 이래요.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영화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노래방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너무 웃기는 이야기지만, 에어로빅 시간에 제가, 주님 제가 세상 음악에 맞춰서 에어로빅을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셋이 알기 때문에 저랑 똑같동 맞는 맞춤형의 재치를 안식일 재림교회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은요, 문제가 안 돼요. 저한테는 뭐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희 영적인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이거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11조는 굉장히 철저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요, 어디다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포하는 거는, 앞으로도 제가 10의 1조서부터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루디아 연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애써정이 기억이 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먼저 영적인 게 참 중요하고요. 정말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도 갖다 앉혀만 낫지 양육을 안 시켜줬어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29대 거기서는 양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딴 세상 같았고요. 안 헤어지는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기절.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 저한테 힘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제가 기도 응답 받을 때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양일건 박사님,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DNA를 만드셨죠, 우리 주님이. 솔직히 이런 거 하나 조립하려고 핸드폰 충전하나도 이게 안 맞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인 시스템이고 커리큘럼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믿는 분이 여기 와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안 내려오냐 그러길래, 아 여기가 이렇고 이렇던 거, 거기 주소 좀 대라고 오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이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